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아니, 피디님. 네. 제가 신차를 제일 빨리 리뷰하는 또 자동차 유튜버 아닙니까? 제가 쉐보레에서 제일 좋아하는 차량은 바로? 트랙스, 트랙스. 근데 여러분, 요 컬러는 또 처음 보셨죠? 저희가 최초로 신규 컬러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또 레드라인을 또 봤거든요. 근데 솔리는 RS가 나요? 레드라인이 나요? 저는 요 컬러를 보자마자 아니다. 레드라인 말고 RS다. 왜냐면 요거는 RS 전용 컬러더라고요. 사실 트레일 블레이저에는 이비자 블루라고 정말 비비드한 컬러가 있었잖아요. 오, 그거 알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었거든. 사실 그거는 너무 영해 보여가지고 조금 질리는 감이 있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마리나 블루는 확실히 이 깊이감이 좀 다르고 호불호가 확실히 안 탈 것 같은 색감이라가지고 RS 트림 구매하실 분들은 무조건 마리나 블루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RS는 풀옵션이니까 풀옵션인 걸 조금 티내려면 요 마리나 블루가 딱이죠. 아, 그래야지 내가 지금 RS를 타고 있다. 내가 2,800만 원 정도를 썼다. 이거를 조금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 차가 여기 왜 있는지 알아요? 여기 뭐 행사하는 것 같은데? 코스코 서울 고척점인데 GM 이머전 위크를 3월 31일 일요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까지잖아요. 맞아요. 지하 2층에는 트렉스 크로스오버 이 마리나 블루 컬러가 있고요. GMC 시에라도 있어요. 근데 1층을 가시면 쉐보레 타고 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이렇게 비밀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리면은 이 마리나 블루 컬러는 여기 고척 코스트밖에 없어요. 알겠죠? 아, 역시 트랙스는 캠핑이지. 짠! 어우, 다 붙어있어. 짠! 다 붙어있어. 근데 트랙스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솔림이랑 제가 또 차박 캠핑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아직 안 보신 거 아니시죠? 여기 띠리릉.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듯이 진짜 차박 평탄화는 트랙스가 정말로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트랙스는 소형 SUV잖아요. 네. 근데 전혀 소형 아니었어요. 그러면 실내를 들어가서 과연 이 마리나 블루 컬러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내도 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바뀌었어. 뭐가 하나 바뀌었어. 뭐야, 왜 이렇게 트랙스 열리래? 피피디? 앙! 뭐가 바뀌었지? 뭐 바뀐 거 모르겠어요? 어, 이거 바뀌었다. 기어노브? 아, 여기 RS 있는 거. 오, 그대로인데? 이거 아닌데? 아, RS? 이것도 그대로인데? 아, 지금 거짓말 치는 거죠. 실내는 바뀐 거 없는데? 실내는 사실 바뀐 게 없고요. 봐봐!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온스타라고 알아요? 온스타? 온스타요? 이게 GM 글로벌 커넥티드 서비스인데 모바일 앱으로 시동이나 도어 잠금, 뭐 비상등, 뭐 차 상태 정보 같은 거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 앱이 나왔어요. 핸드폰으로 시동 걸고 키고 그거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트랙스에도 들어갑니다. 젊고 영한 차가 그게 없었다니까 그 말이 됐었어요? 미리 에어컨을 키고 히터를 틀어놓을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또 마리나 블루 컬러가 뭔가 포인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로 와. 한 대 맞죠? 그러면 뒷자리 공간만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 맞아요. 왜냐면 차박을 저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BPD님이 한번 타보세요. 남자가 한번 타봐야지 확실히 공간감이 느껴지니까 제가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키가 172라고 했나요? 195요. 아, 이게 확실히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런지 이게 소형 SUV보다는 거의 뭐 준준형 SUV 정도는 되는 느낌이에요. 이봐봐요. 다리를 꼬아도 될 정도. 이거 휠베이스 몇인 줄 알아요? 2700. 2700. 뭐야? 편집하려고 그러는 거지.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등받이 각도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헤드룸은 한 주먹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레그룸이 많이 남는다. 뒷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리의 허벅지가 뜨냐 안 뜨냐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안 뜬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다리를 펼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또 좋은 게 손등이 엄청 많이 남기 때문에 왜 다리 뻗어서 앉으시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평탄화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봐봐요. 완전히 일자죠. 등받이가 좀 얇은 편이라가지고 확실히 이게 평탄화는 괜찮고 저는 또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송풍구. 2열에도 어쨌든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확실히 좀 시원하고 따뜻한 공기를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이런 플라스틱이 약간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또 뭐 행사를 하나 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쉐보레 차량 견적 상담이랑 시즌 신청이 가능하세요. 네네네. 견적 상담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도 상담이 가능하시고 예약 네네. 상담도 가능하신데 그러면 이 견적 상담만 해도 요 사은품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은품이 뭔데? 코스트코 멤버십 기프트 카드랑 아니면 아이파크몰 상품권 1만 원. 근데 시즌 신청이랑 견적 상담 두번 하시면 두번 돌리실 수 있어요.
있어요, 룰렛을. 아, 저 오늘 시승하고 가도 되냐고. 아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고객님 혹시 성함이 네. 어떻게 되실까요? 저 심솔. 진짜 이렇게만 해도 그거 사은품 주시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100% 당첨이.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100%요? 제발 코스트코. 가요. 제발 코스트코 카드가 없어가지고요. 아, 한 번만 다시 하면 돼요? 한 번만 다시가 어딨어. 시승 신청하고 시승을 안 하게 되면요? 집 근처에 쉐보레 매장에서 스케줄 잡아서 시승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한 날 내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 시승 신청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코스트코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네요? 눌러주세요. 오! 됐어요! 됐어요! 어떡해! 감사합니다! 오, 좋은 데 가져가? 우와! 저 진짜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쉐보레 사랑해. 저 요거는 뭔가요? 계약하시면은 네. 계약 완료하고 출고하시는 고객들한테 네. 골프백을 선물로 드리고 아, 있어요. 트렉스 크로스 오버 말고도 만약에 캐딜락 출고했으면 이것도 네, 받을 수 선택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더 낫네. 네, 현장 여기서 하셔야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것 좀 갖고 있어주세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내 거다 이제. 이거 근데 계약하면 어느 정도 기다리나요? 계약하면은 출고 후 한 3일 후면 차 받을 수 있습니다. 3일밖에 안 걸려요? 네, 공장이 오! 저희가 창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탁송 시스템이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트렉스의 장점은 네. 계약하면 바로 인도 가능. 어머, 진짜요? 네. 아, 근데 RS가 조금 비싸긴 하네.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적으로 네네. 레드라인이 지금 출시되고 폭발적인 네. 인기입니다. 그럼 레드라인으로 한번. 근데 요 컬러로 하시게 되면 RS밖에 없고요. 레드라인으로 하시게 되면은 색깔은 세 가지에서 정하셔야 돼요. 세 가지? 네. 아, 그럼 안 돼요. 그럼 RS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RS에다가 네. 썬루프는 그냥 과감히 뺄게요. 테크놀로지 패키지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면 견적 좀 한번 네. 할인은. 없습니다. 아, 없고요. 네. 아니, 또 저희 구독자님들 오시면 네. 뭐 할인이라도 조금 있나. 아, 오시게 되면 네. 제가 하나라도 더 좀 신경 써서 네.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리나 블루 컬러를 고르려고 했더니 그 RS밖에 안 내잖아요. RS는 2,880만 원부터 시작이더라고요. 테크놀로지 패키지 요거를 추가하면 또 75만 원이거든요. 그럼 또 2,900이야. 그럼 치동료세까지 또 내잖아? 그럼 3,000이 넘어가 버려. 과감하게 빼버리고 2,880만 원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기 내가 또 좋아하는 시에라가 있네? 아, 저거는 못 참지. 제가 또 시에라 진짜 좋아하죠. 근데 이번에 시에라 또 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전 차량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도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맞아요.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 저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게 대박이야. 이게 옆으로까지 쫙 가요, 옆으로. 뒤에 있는 트럭 베드에서 짐을 빼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버튼이 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자꾸만 생각나. 아니, 그리고 제 지인이 요 또 드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니, 요렇게 캠핑도 좋은데, 아니, 여기에다 수영장도 만드시더라고요. 베드가 진짜로 크긴 커서 사실 그 위에서 캠핑하면 딱 좋습니다. 워낙에 폭이 크거든요. I say GMC, you say Sierra. GMC? Sierra. GMC? 시에라. GMC. 시에라. 이거 요즘 미국 MZ들이 진짜 환장한다는 그 또 스탠리 텀블러 아니야? 내려오세요. 아, 네. 이제 우리 타오 보러 가야 돼. 타오. 타오가 또 캐딜락 플랫폼이랑 똑같잖아요. 이건 또 뭐야? 나 오늘 선물 완전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이거는 소셜 이벤트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전시관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만 해주시면 드리고 있어요. 캠핑컵인데 네. 캠핑하실 때 쓸 수 있는 컵들이에요. 이렇게 싸서 약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맞아요. 이거 예쁜데? 저 그럼 할래요. 네, 그러면 사진 찍어주시고 인스타 올려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저 좀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괜찮게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네, 주민하세요. 아니, 자꾸 이렇게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혹시 1층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타오 오랜만이야.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아시죠? 아, 알죠. 아, 이게 또 타오 매력이고요. 이렇게 타오를 루폰테트까지 올려놓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긴 하다. 빅피디님, 제가 또 타오 타고 캠핑 갔다 왔잖아요. 아. 이거 올라가면 안 된다. 아,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약간. 빅피디 아웃!
네, 지금까지 코스트코 서울 고척점에서 GM 이머전 위크를 살펴봤습니다. 태블에 감사해요. 제가 또 마리나블루를 제일 먼저 찍은 자동차 유튜버 아닙니까? 그래서 트렉스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마리나블루 컬러 정말로 괜찮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나블루는 제가 그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괜찮거든요? 꼭 실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물로 보려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오셔야 된다는 점. 아유, 안 되는데. 연장, 연장.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